저학 년에 수업 집중이 집중 시간 짧고 산만한 학생. 이거는 아까 여기 요거예요. 제가 94년도 30년 전에 시각학습 애들들은 시각으로 학습을 하는 애들이 있구나 그거를 발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기력해 보이는 애들이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나대는 부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애들이 바로 신체 학습하고 아까 수동태창 하다 했던 행동태 그거 했더니 펜뮤트 같았는데 네. 그런 애들은 신체 학습했던 거고 진짜로 공부 안 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수업을 방해하고 그 하기 싫은 거 방해합니다. 못 알아듣고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하고 오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강의하러 왔다 그래봐 선생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너만 지키면서 주무실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 앞에 두고 잘 수는 없고. 근데 애들은 귀찮거든. 이해 못하면 개긴단 말이지. 그런 애들이 제가 창신동은 홍보대사로 나온 것 같아. 그 가가지고 영어와 관련된 모든 제도, 국민학의 모든 것을 수업의 관점에서 생각한 거. 그래가지고 볼록 스티커가 영어와 이걸 교실에 갖다 놨더니 애들이 어 저희들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 아이 놀아도 영어를 하면 되는데 그래 가져가 놀아가 그랬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맨날 아각돼가지고 너 그 힘든 건 이해해. 근데 그 복수를 왜 나한테 복해야 되는지 그러고 애들 중학교 2학년인데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좀 덜 하더라고. 근데 잠시 한 20분을 찡찡 대고 둘이서 막 하더니 단원에 나오는 세 단원들을 이렇게 딱 붙이고 단원들까지 뒤에다 송영호라고 이니셜까지. 아 감동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또 뭐지? 스타일이 얘네들은 손가락으로 뭔가 만져야 되는. 뭔가를 그래서 그럼 또 어디 가야 돼? 창신동 또 가야지 뭐 어떻게 창신동 가가지고 오늘 다 끝나는 편이고요 가가지고 무엇이 촉각학습에 어울릴 것인가 스티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몇 분이 오늘 나눠드린 검은 거 영어 스크립트 이거를 또 나눠줘. 이거를 나눠주고 낱말 찾기, 낱말 포즐 같은 거 니네들이 만들어봐. 이거는 좀 너무 자세하고 A4 절반 사이즈로 나눠주고 거기다 써봐가지고 애들이 여기다가 막 글씨를 영어 단어 쓰면서 하는 말이 저는 그래. 이게 초등이 1등이지. 네? 근데 중학교 2학년일 땐 나눠줬으니 애들이 아우 힘들어. 이거 그리면서 아우 힘들어. 그러면서 근데 왜 이렇게 영어 시간이 빨리 가? 감동. 그에 이제 하산해도 되겠구나. 또 이거 근데 알바벳 잘해요. 이걸 또 그냥 이거 추억의 알바벳이죠? 이것도 또 그냥 막 수소를 뭐 몇 군데를 둘러가지고 이걸 사다가 애들한테 또 야 이거 레터닝 영어 글씨 오늘 촬영하느라고 애쓰시는 선생님께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